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둥개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사육 정보가 있고요. 짜잔, 저희는 이렇게 칼슘 샌들을 깔았고요. 은신처 넣어주고요.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온도는 그렇게 고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26도 정도에 지금 현재 맞춰져 있어요. 이 친구들은 미론과 귀뚜라미를 아주아주 잘 먹고요. 성체라고 해봤자 크기가 10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다 보니까 워낙 소형 종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친구가 한 10cm 정도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정도보다 조금 더 길겠죠? 꼬리가 휘어져 있으니까 요 정도 크기예요. 자, 이 정도 크기고요. 보이시나요? 자, 엉덩이 쪽을 보니까 여기 보면 돌기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고환이 보이시죠? 이 친구는 순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둥개코라고 하고요. 눈이 아주 아주 매력적인 친구죠. 아주 아주 온순하기도 하고요. 정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예요. 피부도요 아주 아주 매끄러워요. 이 친구가 컷이고요. 자, 암컷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은신처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미안해, 은신처. 아무도 없네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이쪽 은신처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 다 어디 갔지? 당황스럽네요. 자, 이쪽에 한 마리 있군요. 저희 이쪽에는 둥개코하고 크로코다일 개코가 같이 살고 있어요. 둘이 둘 다 순한 종이라 크로코다일은 이렇게 붙이려다 보니까 밖에 위에 붙어 다니고요. 둥개코는 은신하고 있는 친구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자, 이 친구도 아까 친구처럼 마찬가지로 엉덩이 쪽에 보시면 고환과 돌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숨으시고요. 저희 암컷들이 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틈에 숨었나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암컷들아, 어디 갔니? 암컷 친구들이 다 지금 꼭꼭 숨었네요. 잠시만요. 우리 암컷 친구하고 수컷 친구하고 한번 비교해서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렵게 찾은 암컷 친구와 수컷 친구예요. 암컷 친구가 모래속에 너무 잘 숨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었네요. 자, 암컷 친구의 엉덩이를 보면 털 같은 돌기가 보이시죠? 이것만 보이고요. 아까 순놈과 다르게 고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들 암수 구별이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나요. 수컷들은 암컷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발색도 수컷을 조금 더 화려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우리 암컷이 지금 배에 지금 알이 살짝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가 지금 임신 중이라 조금 스트레스를 안 받게 좀 잘 다뤄야 되겠죠? 자, 이 친구가 암컷 친구고요. 이 친구가 지금 산란한 경험도 있어요. 부화기에 지금 알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이 둥개코였습니다. 자, 인사해야지. 스마일러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둥개코였습니다. 빠이빠이. 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